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과일 프로 책 프로 이번 시간에는 지금부터 제7을 맞이한 대본감, 그 중에서도 엄청난 효능, 정말 몸에 좋은 효능이 엄청나게 많은데요.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이 감 홍시의 효능이 정말 많습니다. 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그냥 좋은 과일, 맛있는 과일을 판매했다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과연 이 과일은 어디에 몸에 좋을까라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판매하고 있다는 게 조금 달라진 부분입니다. 대본감을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번쩍 들어오는 부분이 항암효과와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베타칼로틴, 베툴린산. 베타카로틴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암 발생 원인이 되는 활성산수를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. 베툴린산은 항종양 효과라 해서 암세포 크기를 억제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그런 부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암을 예방하고 또 암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감, 홍시 많이 드시고 올겨울 정말 따뜻한 겨울 나시고 건강한 겨울 나시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유와 같이 드시면 이 효능이 더 좋아진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